이슬람은 어떤 종교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결입니다. 기준이 뭔데, 청결의 기준? 개를 만지게 되면은 개의 타액이 묻거나 그러면 진흙 같은 걸, 흙 같은 걸 묻혀서 같이 7번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는 불결한 동물이에요. 오호.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정부가 이 반려견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예? 어떤 분이요? 모하마드 레자 파할라비. 이란 혁명으로 쫓겨난 왕이죠. 반려견을 키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치 서구 그냥 미국의 어느 가정 같잖아요. 네. 예, 친서방 세속화 정책의 반려견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네. 반려견에 대한 논란은 최근 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2010년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에서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 관련 제품 광고를 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와. 최근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걸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면 특별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흥미아 씨도 그러면 이란에 있을 때 반려동물 못 키워봤겠네요. 네,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게 반려동물 키우는 건데 이란에는 꼭 머스크에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거든요. 집에서 보통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특히 강아지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키우지는 못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나 고양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된 이란은 더 원칙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특히 여성 히잡 착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광고를 합니다. 아, 연예인 마케팅을 네, 하는 거구나.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포스터나 벽화 같은 거를 만드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잡 사다피 바로이 몰버릿.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여성은 진주고 히잡이 진주 껍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귀한 존재인 여성을 그 존재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게 히잡이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너무 미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로 히잡 착용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해도요. 한쪽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처벌하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데 1983년에는요.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태형 70 네 대에 처한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때려요? 그리고 1996년부터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법에 따라서 징역 24년형까지 선고받은 예? 여성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녀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고요.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횟수를 합해서 15년형을 받고 거기에 더해 히잡 착용 거부를 선동하면 매춘에 준하는 범죄로 간주해서 와 정말 말도 안 된다. 제목이 추가돼서 무려 9년형이 더해졌습니다. 아니 히잡 안 썼다고요? 네. 와 무섭다. 게다가 2005년에 당시 대통령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도덕 경찰이라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가시드 에르샤드라는 걸 만듭니다. 아 경찰들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슬람식 복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조를 이루어서 순찰을 하고 벤에 태워서 끌려고 가는 거예요. 이 도덕경찰이 활동하면서 이란 사회의 여성들이 행동에 제약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아, 히잡 안 썼다. 안 썼네.
다리 잡아서 이제 피해야 돼. 어때? 조심해. 내 말 알아듣는 거. 제표 실패도 할 수 있네. 국민들이 저항하니까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를 끌고 간다. 어머머머, 어떡해. 아이고. 머리 차 잡아서 하는 거야. 저렇게 써도 잡혀가네요? 그렇죠. 머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덮어야죠. 난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 대학교가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꼭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머리 나왔으면 한번 경고를 해서 히잡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거쳐 쓰지 않거나 방황을 하면 잡혀가거나 이런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갔는데 답답해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럼 태용 74대 맞는 거예요? 안 쓰면은 외국인들이라도 잡혀가서 확인하겠죠, 여권을. 외국인도요? 네, 확인하고 혼방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심각하다 할 때는 추방할 수 있겠죠. 좀 빌 안에서 사는 그 여성분들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